그죠? 너무 가깝네, 마이크가. 스타크래프트 2 오랜만에 들어왔습니다. 디아블로 2를 하려고 그랬는데, 야, 근데 블리자드 심했네. 야, 그렇게 잘 맞는 게임을 블리자드, 아, 디아블로 2 하려고 깔라 그랬는데 완전 구식이더라고요. 클라이언트 받아서 CD키, 내가 산 CD키 사이트 들어가서 본 다음에 등록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 건데, 뭐 옛날에 뭐 CD 여러 개 넣어가면서 깔았던 거에 비하면 훨씬 낫긴 한데, 야, 그래도, 아니, 그래도 저기 스팀이랑 비교하면 너무 심하긴 했네요. 심지어 스팀 같은 경우에 이제 게임을 키는 데 있어서 경로가 스팀으로 한번 경유해 가니까 바로 켜지는데, 옛날 패치드 디아블로 2가 뭐였더라? 배틀넷이 갑자기 안 됐잖아요. 1.14 버전이 됐고, 그래서 사용자 명을 영어로 바꾸면 된다. 영어로 바꾼 다음에 한글명을 지웠는데, 사용자 명이 한글명으로 돼 있는 게 경로로 돼 있어서 배틀넷 패치를 못 받더라고요. 충격적이죠? 스타크래프트 할까 합니다. 다뭐 올릴 생각은 전혀 없고요. 다 올려도 상관없을 것 같긴 한데, 뭐 그때 텐션에 따라서. 일단 오랜만이니까 한번 해보죠. 뭐 재밌는 유즈 같은 거 있으면은 앞부분이나 이렇게 편집해서 잘 올려보고요. 없으면 그냥 통으로 올라가는 걸로. 자, 뭐 없나? 유저가 없어. 이렇게 없어 유저가? 방이 다섯 개 있어 게임 전체에서? 13개 있네? 아니, 방이 13개 있다고? 아, 밀리 전에 했었습니다. 예전에 몇판 했었, 몇 판이라기보다는 했었었죠. 유즈맵이나 할까 해서 킨 건데 너무 없네. 근데 일요일이잖아요 오늘이. 아, 믿기지 않겠지만 일요일입니다. 아, 저는 근데 스타크래프트 2 자체를 거의 안 해서요. 거의 해본 적이 없거든요. 캠페인 깨고 바로 AI 몇판 돌리고 랭겜한 거라서 플래티넘까지 찍고 접었습니다. 몇판안 해서. 협동전도 캐릭터 새로운 것도 생겼다 그러고, 딱히 솔직히 할게 없네요. 밀리 자체를 잘안 하니까 완전 쓰알못이거든요. 캐리어를 처음 써봤을 때가 플래티넘이었으니까 거의 진짜 완전 쓰알못이죠. 근데 플래티넘까지는 문제 없더라고요. 유저가 너무 없어서 유저가 너무 없어서 막 주나봐 이제. 광전사 맞기. 아, 뭐 이런 것만 있냐? 뭐, 아니 뭐 재밌는 거 없나? 아니 분명히 야, 님들도 이거 이 느낌 있을 텐데, 스타크래프트가, 아, 목소리 왜 이렇게 큰 거야? 잠깐만요. 왜 이렇게 오늘 마이크 반응이 좋지? 스타크래프트가 막상 이제 들어가서 그런 게 있잖아요. 인터넷에서 와, 스타크래프트 요즘에 이 정도 발전돼, 와, 다른 게임이네 하면서 그런 거 보면서, 야, 이런 요즘 앱이 돼? 하고 신기해서 들어가 보면은 막상 이제 하게 되는 거는 질럿 맞기. 어딨어? 질럿 맞기 막 이제 밀리, 협동전, 뭐 데저트 스트라이크 이런 거 하게 된단 말이에요. 분명히 고퀄리티 모드가 있을 텐데 제가 좀 찾아보겠습니다. 스타크래프트 2. 아니, 뭐라고 쳐야 되려나? 스타크래프트 아케이드라고 쳐야 되나? 아케이드? 스타크래프트 아케이드 나무위키 어디 보자. 관련 문서 맵 갤럭시 맵 에디터 이건가? 아, 이게 에디터고. 아, 유즈 맵이라고 쳐야 되나 보다. 유즈 맵. 유즈맵이라고 치니까 되게 많이 나오네. 여튼 목차가 따로 있구나. 유즈맵 분류 문서. 너무 많은데 이거는?
제일 인기 많은 게 뭐야? 시티 오브 템페스트랑 추적자 키우기, 꿈꾸는 소년 뭐냐? 대형마트 습격하기 동방원령전 이렇게 있네요. 전체 목차에서는 되게 많네. 엄청 목록이 많네. 약간 이제 목록을 보자면은 약간 이제 이런 느낌으로 목록이 있네요. 엄청나게 많네요. 야, 이거 뭐 게임이 찾아보기도 어려운데 이 정도면? 유즈맵이나 해볼까 그럼? 협동으로 하는 거는 유저가 너무 없어서 안될것 같은데. 유즈맵 근황. 유즈맵. 전에 보니까 뭐 핫스톤 같은 거 있던 것 같은데 핫스톤. 워크래프트도 뭐 된다 그러지 않았나? 뭐 없다. 워크래프트라도 쳐볼까? 이번에 워크래프트 리포지도 나온다 그랬죠? 리포지도 나오면 사서 해야 되는데 잘 나와줄지 모르겠네. 아, 이렇게 아까 이렇게 쳐야 되나? 아, 귀찮네. 까지 쳐야 돼? 또뭐 반년 전뭐 그런 뭐 작년이랑 변한 게 없는 것 같다. 스타크래프트 유저가 너무 없어. 맵도 안 나오나 봐. 무슨 밀리맵 같은 거 있는데? 롤플레잉 게임. 이거 스타크래프트 뭐 근황 이렇게 해서 볼 만한 거 없나? 이거 찾으려니까 또안 나오네. 어떤 순으로 봐야 되나? 가장 별점이 높은 게임으로 해서 폭풍의 눈 이런 거는 전에 했죠. 이런 거 이런 거 로이아시. 미래전쟁. 이런 건 저작권 음원 때문에 잘 하고 싶지 않은데. 차행성 점령기. 해볼까 이거? 야, 재밌을 것 같은데. 야, 이게 전에 없던 거네. 전에 스타크래프트 할때 이런 게임이 없었는데. 야, 보자. 야, 비주얼 좀 봐라. 아우, 재밌겠어? 윤명경씨 레이너가 겨우 시공의 폭풍에서 빠져나와 코프렐로 구역에 도착하여 히페리온에 탑승했습니다. 그는 그동안 스트레스로 히페리온 레이더 출격 장치를 모두 빼버리고 부하들이 이곳에 집어넣었습니다. 차행성 점령하려고 합니다. 야, 엄청 빨리 시작하네. 야, 뭐야? 아, 이게 이제 메인이야? 공격 기능은 없네. 해병을 소환하네? 이게 뭐냐? 가 싸워. 야, 양좀 봐. 해병 나오는 것좀 봐라. 이게 다야? 스트레스 해소인가 본데, 제가 듣기로, 저 솔직히 말해서 히오스를 거의 안 해봤거든요. 한두 판 해본 것 같은데, 롤처럼. 롤은 뭐 저번에 한몇판더 해봤으니까. 근데 히오스에서 레이너가 약하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레이너 유저가 맞는 것 같은데? 인터넷에서 봤거든요. 요즘 나오는 캐릭터는 엄청 세고 뭐 레이너가 카운터인데 상대도 안 된다거나 뭐 그런 글을 봤기 때문에. 야, 어디 가는 건데 이거? 막막한데 너무? 그렇지, 그렇지. 그냥 가. 달지도 않네.
아, 너라, 너 가라. 너 가라. 먹을 같은 거 없어? 아, 뭐 이런 맵이었구요. 이렇게도 만들 수가 있구나, 해병이 떨어지게. 신기하네. 이거는 뭐 유튜브에 올라갈 건 아니고 껀덕지가 없다. 유저가 너무 없으니까 진짜 뭐 협동 같은 거 하나도 못 하겠네. 협동 한번 하려면 한 20분 기다려야겠는데, 2, 30분? 생컨도 있네. 생산가 컨트롤이었나? 아, 자고 일어났더니 맛이 갔네, 목소리가. 이제 스타크래프트 요즘 앱은 멀티를 해도 너무 그 유저들이 재수가 없어. 부심이 너무 넘쳐서. 나가서 이제 유비들은 스타크래프트 요즘 앱 처음 딱 해보니까 이게 뭐지 하고 같이 해보려고 들어가면은 훈수 존나 두면서 너무 재수없어. 되게 별것도 아닌 걸로 잘난 척하는 꼴을 보니까 너무 재수가 없어. 유튜브에서 새 게임 딱 스팀 게임 들어가면은 훈수 두기 위해 훈수 안 두는 척 하면서 아이고 실수로 훈수 더 버렸네 이런 애들 같아. 너무 재수없어. 하고 싶지가 않아. 30개의 서로 다른 도전과제를 수행하고 진정한 스타크래프트의 고수에 등극하세요. 각 도전과제가 여러분들의 게임 회사형 규칙을 잘 이해하고 고수? 야, 이거 고수들이 다 깼을 거 아닙니까? 내 생각에 이제 스타크래프트는 프로게이머가 많이 하기 때문에 이런 거 아마 다 이지하게 깼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보가 한번 하는 것도 있어줘야 되지 않을까? 스타크래프트 고인물 민속놀이 게임이기 때문에 나한테 이제 뉴비도 한번 해줘 봐야죠. 얼마 난이도 밸런스가 맞는지. 스타크래프트 방송하는 사람들 솔직히 거의 다 프로게이머 아닙니까? 어우. 트위치 전자녀처럼 얘네들도 이렇게 말 나오게 만들어주지. 그런 거안 될라나? 저 뭐야 아르타니스인가 저런 애 질럿인가 저런 애들 나오는 거 말고 약간 그런 애들 나와서 로봇 같은 거 나와서 로봇 언어로 말하면 되잖아. 뭐야 해병 2인조 이게 뭔데? 그래? 이거 하나만 돌리면 되는 거 아닌가? 아 잠깐만. 성공. 1단계부터 세게 나오는데? 컨트롤 필요 없. 아, 이거 너무 오래 걸린다 인간적으로. 이거 잡는 거 너무 오래 걸려. 절대 쫄려서 나가는 거 아닙니다. 재미가 없어요. 아, 재미없고요, 이 맵. 아, 저건 좀 아니지. 한 빨리 끝나게 해 줘야지. 기생수 제타. 아, 이거 대기실 들어가 보자. 재밌는 걸할거 아니야, 사람들이? 재밌는 걸 보죠. 내가 너무 알못이라서 볼 수가 없네. 시간 제한 컴 까기? 이거 한번 해보자. 모래시계 모양 있네. 근데 이거 혹시 멀티할 때 채팅 안 보이게 할수 있나요? 채팅을 보고 싶지 않은데 나 프로토스 할래. 테란 뭐막 이상하게 변했다면서요? 프로토스 한번 해야지. 아니야 저거 하자. 근데 초상화는 질럿이 제일 예쁘다. 뭐 없나요? 얘네 이게 커뮤니케이션 대화 안 나오게 하는 거? 채팅 들어가 있으면은 썸네일 각도 안 나오고 듣기가 싫어 훈수 두는 거. 개노잼이야. 내가 건물 하나 지으면은 아니 왜그 티어를 지금 이렇게 가지? 하면서 아 진짜 너무 재수없는 애들만 있어. 찐따 게임이야. 없어요? 아 똥게임. 저번에 롤할 때 보니까 무슨 키 누르면은
대사 다 꺼지던데. 수준. 프로토스가 없네. 내가 저번에 했을 때 그거 있었거든요? 공 던지는 애. 공 던지는 애 이름이 뭐지? 이름이 뭐지? 공 던지는 애? 어쨌든 공 던지는 애가 있었어요. 공을 던지는 게 아니라 공을 보내가지고 폭발하는 애가 있었는데 재밌었거든요? 그걸로 하죠. 꼴뚜기 나오는 데에서 나왔다네. 예, 스타 그 밀리에서 그 동그랗게 생겨서 뭐야 왜 이래 맵? 야 이런 것도 나와? 제한 시간 안에 군대로 이게 뭐야? 회복하고 연습을 완료하십시오. 뭐야 왜 이렇게 돈이 썩어나냐? 아 저거를 아 이렇게 하는 거야? 나 밀린 줄 알았지. 이거 300초 안에 다 처치하라고? 질러 보내면 되는 거 아니야 그냥? 아왜 자꾸 일꾼 뽑아? 나돈 없어. 인구수가 46이네? 몇 명까지 되는 거야? 뭐 이렇게 막 해도 돼? 질러만 뽑아서 보내면 되나? 모든 적을 제거해야 됩니다. 해본 사람들이 다 제거하겠지 뭐. 여기서 나오는 거였나? 아, 이것도 무한인가 보네. 일단은 건물에 진짜 돈도 많이 줄것 같은데 뭐. 그냥 바로바로 자동으로 뽑네. 아, 이거 눌러놔서 그렇구나. 야, 개편하다 요즘 게임. 원래 개편했나? 이거 뭐냐? 어썸한데. 아, 얘 밀리에서 못 뽑아요? 아, 전에 뽑지 않았나? 패치 됐나 보네. 야, 되게 막 준다 이거. 이거 또두 마리씩 나오나 보다. 아, 그렇네. 야, 자동 일꾼이야. 아, 그거는 압니다. 유즘 앱이잖아요, 이건. 뭐야, 벌써? 나 돈이 너무 없네. 이거 그냥 이것만 해서 해도 될것 같은데. 두 마리씩 나오는 건 밸런스가 완전 변할 정도니까. 근데 100초 안에 제거해야 된다고? 잠깐만. 뭐부터 제거하는 건데? 아, 저거 제거하라고? 저렇게? 빨리 가자, 빨리 가자. 야, 내거 제거해주네? 땡큐다, 야. 80초 남았는데 제거되나? 질러 뽑자. 되겠지 뭐. 가. 그렇게 안 나오니? 야, 됐다 마는데? 이길 수 있니? 프로토스 세니까 이기겠지 뭐. 아님 말고. 가자. 야, 40초 남았는데? 이겼는데? 깰수 있어. 30초면 깨겠지 뭐. 다 잡아야 되네. 아, 나내 것만 잡으면 끝나는 게 아니네. 다 깨야 되네. 빨리 가자, 빨리 가자. 뭐 하냐, 쟤? 아, 이거 아닌가? 상관없나? 아, 이거 깨는 게 아닌가 봐. 가만히 있는 거 보니까. 뭐 티어 막 올리고 있는 거 보니까. 저 사람이 해본 사람인가 보네.
아니, 아니. 랜덤 능력 선멸전? 아, 저거 재미없어. 저거는 고인물들 게임이야. 실력으로 하는 게임은 비빌 수가 없어. 또 없나? 기생수 제타. 시간제 이거구나. 적으로 해야지. 저 유튜브 영상 많이 올라왔거든요. 아마 고인물들은 능력이 다 뭔지 알 겁니다. 나는 저걸 안 해봐서 능력을 모르는데 상대는 내가 이제 행동하는 건 보고도 능력을 예측해서 다 대응해 버릴 겁니다. 아, 브론즈가 다이아 이긴다고요? 그건 오바고요. 브론즈는 컴퓨터보다 못하지 않습니까? 아, 내가 컴퓨터 수준인데 플래티넘 찍었는데 브론즈라는 게 있긴 한가요? 스타크래프트에서? 그럼 계급이 있긴 한가요? 아, 그래요? 다이아를 운으로 찍으셨나 보네, 그럼. 아, 말도 안 됩니다. 브론즈는 딱 해병까지만 뽑을 수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일꾼 기본으로 주는 걸로. 말 바꾸죠? 실버 1도 딱 해병까지 뽑는 사람들 아닙니까? 근데 실버가 진짜 있어요? 난 배치고사 끝나고 골드 시작해서 플래티넘 바로 갔는데? 실버가 있긴 해요? 아닌가, 실버 시작했나? 아, 뭐 기억 안 나네. 다이아 3이요? 다이아 3까지면 어떻게든 찍을 것 같은 나도. 아니, 무시하는 게 아니라 약간 이제 날빌 쓰면 나 찍을 것 같아. 시간 제한 컴까기. 야, 너 어떻게 이런 걸 만들 생각을 하냐? 한 사람이라도 실패하면은 패배합니다. 아, 나 그럼 뭐 찍어야 되지? 뭐 히드라 뽑아야 되나?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스타크래프트 합니다. 솔직히 스타크래프트 하는 사람이 있긴 한가? 지금 스카이림이랑 뭐 마블, 스카이림 마블은 고정 있게 있었거든요. 하시는 분들이 전문으로 없더라고요. 내 생각에 없을 것 같은데 스타크래프트 없지 않을까? 스타크래프트로 프로게이머들도 거르지 않을까요? 프로게이머조차도? 아니지. 이거 협동전이나 밀리 같은 게 있으니까, 유즈맵 하는 사람 없지 않을까, 유즈맵은? 아, 유튜브도 다 방송으로 했으니까 유튜브로 나가는 겁니다. 제한 시간 안에 군대를 훈련하여 연습을 완료하십시오. 저글링으로 깨면 안 될까? 거 같고, 뭐 바퀴 뽑아야겠지? 그럼 이거는 딱 300초짜리 게임이네. 야, 신기하네. 자동으로 안 해놓고 살라몬부터 올려야겠다. 살라몬 맞나? 살라몬 맞네. 야, 다 기억하고 있어. 나도 이제 기억하지. 엄청 빨리 나오네 이거.
5분이거든요. 5분 무슨 5분이죠? 그러니까 살라본만 있으면 만들 수 있네. 빨리 나와야겠다 이거. 아 이거 부화장 할 시간도 없겠는데? 부화장 건설하는데 몇 초 걸리지 이거? 70초. 아유 질만하네 그럼. 일단 이거 먼저. 뽑히면 한 번에 해야겠다. 일꾼 몇 마리야 지금? 아 550원이야 이거? 몇 마리야 지금? 20마리? 일꾼이나 뽑아. 아 그럼 알을 만들어야겠네. 그리고 인구가 몇 먹었지? 뭐 두 개 먹었나? 0,2 뽑아. 야 빨리 애벌레 좀. 아 이거 애벌레가 너무 늦게 찾았는데. 야 애벌레 하나씩 찾아놔. 빨리 영 나와봐. 펌핑 좀 하게. 다른 사람들이 다 밀어주겠죠 뭐. 아까도 뭣도 모르는 상태에서 했는데 내 건 다 밀었기 때문에. 어 자동이냐? 어 되게 잘 나온다. 점막 깔아. 뭐 저금만 나오는 게 아니라 이거 1라운드라고 되어 있는 거 보니까 다 깨면은 뭐 나오겠죠 뭐. 너는 저거 담당하고 점막 좀 깔아. 같은 편 점막 가도 뭐 딱히 상관없겠지? 번식지를 올려야 돼. 일단은 부화장부터 올려. 가 싸워 같이. 그렇지. 바퀴 세서 이길 것 같네. 야 되게 뭔가 괜찮다. 아 이런 새끼들 있어. 어, 요즘에 먼저 해본 걸로 잘난 척하는 새끼들 역겹지 않습니까? 아니군요. 죄송. 아니군요. 아, 네. 피해망상인가? 아 근데 스타 요즘에 파는 새끼들 이상한 놈들이 많아가지고 내가 약간 민감하네. 어? 퀸이 이렇게 빨랐나? 야 뭐 수혈도 뭐 자동이야? 야 어썸한데. 아 인구가 없구나. 아, 인구 나왔네. 됐어. 아 저것 때문에 막혀있었구나. 다 밀었네. 가서 도와주자. 이거 하면 좋네. 어, 안 죽네 그럼. 옆으로 가 있어봐. 어 인구 왜 이렇게 많냐? 이것도 300초라고? 아 잠깐만 내 애들 다 어디 갔어? 잠깐만 내 애들 다 어디 갔냐고. 야 뭐야 탱크 있을 것 같은데 느낌이? 티어도 올리고 막 해야 되네. 업글도 해야 되고. 야 바로 시작되네 그냥. 아 여기 나왔구나. 일단은 퀸 나와봐. 나오고. 아 뭐 공중 건물은 없을 거 아니야. 건물 아 뭐 있어도 같은 편 죽여 죽겠지 뭐. 퀸도 있는데 뭐. 가자. 킬 받으면서 열심히 싸워봐. 하도 오랜만에 했더니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 여기 일할래? 가서 좀 캐봐. 얘네는 일로 안 가는구나. 이렇게 해줘야 되는구나. 그 뭐야? 어, 좀 빠르네. 괜찮을 것 같네. 가스에서 그 떨어뜨리는 걸로 바꿔야겠다. 뭘로 업그레이드지? 이거였나? 이거였니? 아 이거네. 왜 감염 구덩이를 하면 저게 될까? 신기하네. 위는 없는 거네? 없는 거 맞죠? 가봐. 벌레 뭐 남아있으면은 지는 건가? 안 남아있네. 저것도 다 잡아야 되는 거야? 뭐야?
아, 가스 없네. 아이, 부대 지정 해놔야겠다. 가자. 어디 이거였나? 오호, 세구만. 힐도 되고 말이야. 아주 강력하구만. 나 제거해버려. 너무 강한데? 짱 센데? 이거 어디 뭐또깰거 있나? 아, 여기도 깨줘야겠구만. 내가 다 깨줘야겠구먼. 다 깨버려. 얘가 제일 느리다. 야, 이거 되냐? 진거 같은데, 잠깐만, 이거. 되는 거야? 내가 잘못한 거야? 도반님이 아니지? 내가 잘해서 그런 거지? 남아있는 거 있었어요? 건물. 아, 그래. 어차피 건물 다 먹겠으니까 뭐. 상관없겠지 뭐. 남은 먹겠나 뭐. 어차피 내가 저기 안 갔어도 다른 사람도 먹겠습니다. 내가 어차피 저기 뭐야, 사도가 먹겠으니까 뭐 어쩔 수 있나? 운명이지 뭐. 랜덤 리빙 컨트롤이 뭐야? 아, 개별적으로 컨트롤 한 후에. 개별적으로 컨트롤하고 들어가서 막는 거다. 좋아. 다크로프트 펭 뭐야, 캠페인 되게 재밌었는데. 야, 노래가 되게 송출이 안 된다. 스타크래프트 한정으로 노래가 큰데 나는 귀에. 스타크래프트 음량 나오나요? 방송에서? 나는 노래 굉장히 크게 나오거든요. 근데 데시벨이 거의 마이너스인데? 데시벨 거의 안 튀어오르는데? 음량 들리시나요? 들리면 들린다고 말씀 좀 해주실래요? 아, 약간 들려요? 오디오가 엄청 낮게 돼 있네. 왜 이렇게 막, 내가 잘못 찍었나 본데? 30으로 하자. 30으로 해도 이렇게 안 들린다고? 아, 스타크래프트 같이 하실 분 없나요? 협동전이라도 상관없으니까. 주말인데 유저도 없고. 이거 나 유저 많을 줄 알고 그냥 막 할라 그랬는데 유저가 너무 없다. 일단 이거 해야겠다. 하여튼 유비들은 다 질럿 쓰나 본데. 초상화 질럿 멋있잖아. 아, 이게 티어구나. 업적, 경기전적, 레더. 뭐 초상 어떻게 바꾸지, 이건가? 60킬마다 백각물이 지급됩니다. 건설 로봇, 벙커 모든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원활한 게임 플레이.
신기하게 테라는 절대 못하겠더라고요. 테라는 세다는데 나는 뭔가 나랑 안 맞나 봐. 기분이가 안 맞나? 근접 유닛이 별로 없어서 그런가? 근접 유닛 있긴 한가요, 테라네? 뭔가 나랑 안 내켜. 나랑 파장이 안 맞아. 테란 하면은 컴퓨터도 못 이기겠어. 뭐야? 아, 랜덤이지. 맞다. 아, 맞다, 맞다, 맞다. 영상은 끝났다. 이거를 아, 이런 식으로 뭐 업글 같은 것도 없는 거야? 노잼, 노잼이네 그럼. 야! 내가 억울해. 그럼 야, 이거 너무한 거 아니야? 나가면은 내가 흘린 거 없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민폐 아니죠? 아니, 저기 돌아와가지고 내가 있는 데로 와서 내걸 터뜨려 버린다고? 상상을 초월한다. 야, 야, 뭐야? 상상도 못했다, 야. 야, 어썸한데? 유저 너무 없다, 야, 근데. 아, 너무 없는데? 진짜 내 시청자 수가 너무 적어가지고 같이 할 사람도 못 구하고. 솔프 게임이라 타야 되나? 오랜만에 했는데 개노잼이네. 어떡하냐? 이게 뭐야? 비아크어? 나 어두운 거 싫은데. 어둡네. 혼자 방해하기 공허의 유산. 이게 뭐야? 이게 뭔데? 아니, 뭔지 설명이 있어야지. 뭐 그냥 저거 싫어요. 테란 할래. 테란 로봇 나와서 뭔가 멋있어. 외계인도 좋긴 한데 솔직히 외계인보다 로봇이지. 아이언맨이냐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냐. 비유가 이상한데. 아, 테라진을 사용해서 자원으로 사용을 한다. 야, 뒷모습 멋있다, 야. 뭐야? 어떻게 하는 거야? 아, 저렇게 테라진을. 아, 이렇게구나. 아, 재밌네 이거. 별게 다 있네. 저기 테라진 있고 저런 거 먹는 거야? 아, 가서 먹자. 가라. 해당 업그레이드 완료. 이런 거야? 오, 야, 신기하다. 공격력 업도 되나 본데. 방어는 테란이 무조건 좋은 거 아니야? 테러를 해야겠다. 테라진 내놔봐.
갔을 수도 있네. 군수 공장. 아, 테라진이 필요하네 이거는. 아, 그렇구나. 다 올려. 어, 지금 가스는 필요 없는 것 같은데. 야, 그래도 올립시다. 어, 야, 왜 4개씩 나오니? 아, 건물은 못 짓네. 앞에 주변 청소라도 해봐. 이게 웃기네 이거. 오는 거 아니야 갑자기 막? 연구 완료. 아, 인구가 있구나. 아, 인구가 있네. 여기서 오나 보다. 지뢰 활성화 해봐. 어우, 야, 이거 게임 복잡하게 들어가는데. 인구 10이나 올릴 수 있네 한 번에. 내가 가서 캐고 와. 아, 킬 따도 뭐 준다 그랬지? 깨고 와. 인구 증가. 아, 테라진 필요하네 이거 올리려면. 계속 젠되는구나. 업그레이드 되는 거야? 업그레이드. 아, 공업 방업은 모르겠다. 뭐 하는 게 있겠지. 연구 탱크. 베스핀 가스가 부족합니다. 갑니다. 가서 좀 캐봐. 우린 하나로 뭉쳤다. 야, 아무것도 안 오는데 불안한데? 아니, 여기쯤에서 대기하면 되겠지 뭐. 베스핀 가스, 베스핀 가스. 뭐야, 어디서, 어디야, 뭐야. 아, 저거야. 아, 쫄렸네. 사람 쫄리게 하네. 얘네는 수집반이고, 인구 늘려. 지원 요청 환영? 잠깐만. 들어가 있어. 이거 아까 업데이트 노트에서 지뢰가 안 보이는 업그레이드가 있다 그랬는데. 아, 저 확장 지역을 확보한다. 공중도 다 뽑을 수 있네. 무기고. 연구 완료. 무기고 하면은 뭐 병력 업그레이드 그런 거 없는 거예요? 어, 저 확장했다 이거지. 어, 뭐야. 너 왜 이렇게 세냐? 아, 뭐 영웅인가 보네. 가스 낙해? 가스 증대. 공격력이 필요하다. 기동력도 되면서 저런 거 잘 깨는 거. 질럿이 무난하게 잘 깨는 거 같은데? 뭐 저거 위험한 거 아니야, 근데 이거? 준비 끝났습니다. 더 필요하겠다. 하나 더. 아, 인구가 없네. 계속, 야, 나 너무 막 대충 하고 있는데 괜찮은 거지? 게임 불안하네 이 게임. 이거 얘가 짓는 건물에 따라서 뭐 약간 대우 그래야 되나? 아, 야, 업그레이드가 없어 공업이. 아, 영웅이라서 할 필요가 없는 건가? 아, 그런 거 보네. 킬수에 따라 뭐 세진다거나 그런 거 있나 보지 뭐. 또 없니? 여기 있네. 두 개씩 있네. 어, 재밌는데 이거. 혼자 놀기 딱이네. 아, 이런 게 되는구나. 여긴 아직 괜찮은 것 같다. 아, 이런 식이네. 어어. 아, 이런 식이네. 공격을 가야겠네. 공중업을 해서 스카이를 가자. 연구 완료. 좀 저렴한 거 없냐? 연구 완료. 어, 인구 많이 필요하다. 인구 많이 필요하다. 어, 두 마리 뽑은 게 다행이네. 쓸만하네. 넌 왜 못 갔니?
없어. 테너지 먹을 거. 저기야? 가서 먹. 아무도 치고 갈 수 있냐? 죽으면 별 수 없지 뭐. 돈이 이게 한도가 있어서 다 안 올라간다. 기완의 역장. 어, 역장도 있어. 신기방기. 와, 나 깨야 될 것 같은데? 아, 이거 깨, 이거 깨. 이 정도 탱크 있으면 괜찮겠지, 뭐. 테라진 수집대를 보내야 될 것 같은데. 나 벤시라도 좀 나와봐. 네 마리 정도면은 뭐 어느 정도 이득 보지 않겠어? 어우, 야. 너무 많다, 야. 저, 글렀는데, 솔직히 말해서. 야, 온다. 야, 뭐하니? 아, 잘했어, 야. 아, 잘했어. 오, 야. 터트려. 명란자 터트려. 아, 묶여버렸어. 아, 이거 잡으니까 막 주네. 이거 테라진 사냥 시간이다. 야, 사냥 시간이다. 이거야, 염충이 죽어라. 이거야, 뭐야? 시방 지금 공중이 없는 것이요? 그럼 죽어야지. 마, 좋구만. 그러니까 막 올라가는구만. 뭐 업그레이드도 없는데 그냥 캐리 뽑는 게 나을 것 같다. 일꾼 잡을까? 아, 근데 일꾼 방어 타고 있을 것 같은데 왠지. 있네. 좋아. 작전을 시작한다. 야, 잘 올라간다, 야. 캐리어 뽑자, 캐리어. 적 기지를 발견한 것 같다. 기지로 돌아간다. 그렇지. 뭐야, 싸우고 있어? 아, 싸우던가 말던가 관심 없어. 스스로라서 게임 막 안 끝나고 그런 거 아니겠지? 스타크래프트 합니다. 요즘에 좀 하려고요. 아, 이거 업그레이드 해야 되지. 얼마야 캐리어? 이게 어떻게든 유지될 것 같은데. 야, 엄청 많이 들어간다. 미리 뽑아두자. 여기가 어우, 야, 탱크 더 뽑아야겠는데? 확장까지 보자. 아, 이거라도 깨고 있어. 야, 근데 이거 은근히 괜찮다. 알맹이들 괜찮네. 인구 더 늘려야 되나? 이거 올리자 골고루. 야, 탱크 어떡할 거야. 내 탱크. 아, 저 진 거 아니냐 이 정도면? 이리 와봐. 탱크 좀 제거해줘. 야, 탱크 좀 제거해 빨리. 아직 그분들이 나올 때는 아니다. 야, 이거. 야, 잠깐만. 야, 빨리 나와봐. 활약해야 돼 이제. 어, 야, 이거 위험한데? 자원줄을 재물로. 어, 야, 근데 건물 심시티가 잘돼 있다 은근히. 우리 애들 때문에 우리 애들이 못 나가고 있어. 뭔 소리지? 일로 와봐. 넌 여기서 대기해. 닫긴 하니까? 나 무기 종류가 많아. 뭐야? 됐어. 뭔지 모르는 거 안 뽑아. 캐리 뽑아야지. 이제 그만 싸우다 죽으면 될 것 같은데 얘네는?
야, 돈이 엄청 왕창 왕창 생기는구만. 찍고 있어요. 캐리어면 줄창 뽑으면 되겠어? 뭘 봐. 이제 죽으면 되는데 이 벤치들 자리만 차지하는데. 너무 쭉쭉 올라가는데 이제. 자리 차지해. 빨리 없어져. 됐다. 이리 오라. 알겠다. 자원 넉넉하니? 이거 밀리면 훅 가는데? 어이구. 청매실 먹었다. 야, 근데 이거 게임 끊어지네, 살짝? 와, 말도 안 돼. 아니, 알아서 막을 거 아니야? 막을 수 있지? 못 막니? 아, 막네. 가자. 그 정도 막아야지, 양심머리가 있으면은. 탱크 뽑아줄 테니까 알아서 막어. 내렉 걸린다. 큰일 났다. 아, 이거 하도 많으니까 컴퓨터가 렉 걸리네. 그렇지. 하나씩 없애버려. 워메. 탱크가 짱이잖아? 이거 너무 센거 아니야? 난 홍탱크인데 이겨야지. 잘 버틴다? 아, 나 너무 이거 괴랄한데 게임 이거? 뭐쓸 것도 좀 애매하고. 이거 뭐야? 아, 지휘도 돼? 어, 신기하네. 뭐좀 보내서 막아볼까? 저글링가? 아, 이렇게 할수 있네. 아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같이 축소해버릴까? 거기서 몸빵이라도 하고 있어. 탱크 뽑아 보내면 되니까. 아, Q야? 아군이 가 나와. 공격받고 답은 탱크다. 필승! 자원만큼 세진다거나 그런 거 있나? 아, 너무 많이 올라간. 테러신 미친 듯이 올라가는데? 아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일로 오라고. 아, 꼈어. 일로 와, 그럼. 문제 없습니다. 아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확장 같은 거할수 있냐, 그럼? 어, 확장 되네? 야, 개 신기하다. 확장해. 아, 그래. 야, 되게 신기하네. 이런 게 돼? 22세기 입인가. 상당하구만. 일로 와. 역전 깔아.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어디 인군 됐고. 솔직히 이 정도만 있으면 더 많아봤자 렉만 걸려. 수행할 수 없습니다. 아니군요. 보급이 필요하군요. 수행할 수 없습니다. 보급품이 한도에 도달했습니다. 과거에 그랬듯이 잘 들어라. 여길 공격한다. 아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아직도 못 밀었어? 아, 얘로 끝나겠는데? 뭐할 필요도 없겠는데? 아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아군이 뭐야? 공격받고 이렇게 있습니다. 노잼으로 끝나는 거야? 마지막에 뭐가 있겠지. 아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아, 너무 너무 강력하다. 캐리어 너무 강력하다. 지상을
보내고 싶어. 대규모 소환 어떻게 하지? 아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연결체로 보낸다. 아, 여기로 보낸다고? 내가 소환 내가 보내는 건 없어? 아 이런 게 있네. 아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백인 대장, 거신, 파괴자. 아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아 뭐야? 나이도 올려야 되나? 어, 제일 높은 거 아니야 이게 지금 치터면은? 나 나와봐. 황당하네. 싸워. 아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뭐하니 그거랑 싸우지 마. 아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이거 왜 이렇게 세냐? 폭풍함. 폭풍함. 자, 이거 깨고. 그렇지. 일꾼만 잡으면 되는 거 아니야. 야, 뭐 본대 같은 거 오네. 어, 다 죽여. 돈이 계속 늘어나니까 소진을 해야 돼. 아 근데 우리 애들이 못 나간다. 야 너 궁극 좀 나가라. 얘네랑 싸워. 너희 병사 때문에 내 병사가 못 나가.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아 내 저글링 때문이구나. 미친 게임. 아군이 공격받고 있어. 어디 뭐 비싼 거 좀 내서 한꺼번에 가보자. 그래 이렇게 가자. 일로 와봐. 임무를 마치고 수행할 수 없습니다. 아 인구 부족해. 아 형. 나와봐. 꼴뚜기는 나갈 수 있니? 꼴뚜기는 아예 안 나왔네. 목표물 발견.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추가 인원 보내. 야 쎄네 쟤네. 아, 다 끝났네. 아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뭐야? 싱겁잖아. 사료진 너무 썩어난다 야. 잘 만들었어? 참신해? 제대로 갈고 닦으면 재밌겠는데 엄청? 야 너무 센 거 아니야 이 날파리 부대? 아 얘가 안 나가고 제가 나간 거구나. 끝? 스타크래프트 같이 하실 분 없나요? 협동전이든 요즘에 비든 뭐든 상관없으니까. 학고방의 고통인가 이게? 어 이런 것도 있어? 해보자. 모두가 고인물이야. 나 빼고 고인물이면은 깨지겠지 뭐. 어? 종족 선택도 없네? 오. 과거의 사원. 아무리 병력에 맞서면서 젤라가 사원을 방어해라. 랜덤이야 왜? 3인용 과거의 사원. 아 로딩이 보이는구나. 아 아닌데 이거 난데? 다른 사람 로딩 안 보이는데? 응답 없음. 아 스타크래프트 음량 왜 이렇게 안 송출되냐? 쓸 리가 없는데? 잠깐만요. 볼륨 믹서. 스타크래프트 50인데? 음량 손 좀 봐야겠다 이거 끝나고. 기본 배경 음반 걸 손 봐야겠어.
너무 조용해. 도중 되는 사람이 없네. 1시간 8분 지났습니다. 과도한 게임 이용은 정상적인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수가 있습니다. 안 되는데? 나 응답 있는데 나는? 스타크래프트? 되네. 아, 이렇게 하는 거야? 아, 야, 대박이다. 나뭐 하지? 아무것도 하고 싶은 게 없는데? 내 레벨 그런 거 있나 봐. 내 레벨 적용되나 봐. 아닌가? 나바토를 해본 적 없는데, 15레벨 돼 있는데. 나 이거 할래. 이거? 어떻게 레디하는 거요? 아, 같은 편이 아바트를 골랐, 아닌데? 내가 안 골랐는데? 아, 골라진 거야? 개신기하네. 아바트로가 뭔지는. 아, 이렇게 세 군데구나. 나 뭐했냐? 됐어. 뭐 대충 해도 알아서 되겠지 뭐. 개떡같이 해도 찰떡같이 되는 게 게임 아니겠습니까? 산란몬으로 소환하는 게 아니야, 기본 유닛을? 아, 기본 유닛 산란몬 뭐 그런 게 없는 건가? 여왕이라도 뽑아봐. 아, 가스 필요하구나. 돈 됐다 많이 준다. 금색이라 그런가 보다. 뭐 자동이야? 아니네. 아, 플레이어한테 돈 나눠주네. 가스를 나눠주네. 야. 대박인데? 나눠주는 게 아니라 뭐 로봇이 가져가는 것 같은데? 아, 뭐 어때? 요오드 담즙진. 아, 그건가 보다. 그 뭐야. 캐리건? 캐리건이란다. 그 뭐야. 군단의 심장에 나오는 그런 건가 본데. 요오드 담즙진. 오, 야, 됐다 쓰네. 공중 공격이 없다, 내가. 아, 저 때리는 거구나. 뭔가 했네. 여기 오네? 아, 나안 뽑고 있었어? 아, 내가 뽑은 줄 알았네. 미안하네, 저거. 도와줘야겠다. 이거 뭐냐? 생체 물질? 어, 뭐야? 야, 뭐야? 아, 이거 먹으면은 세지네, 얘는? 아, 어썸하네. 아, 뭐 저렇게 세지냐? 아주 심하게 세지는데 좀. 이러면은 뭐저 억불할 필요도 없잖아.
있습니다. 대군주를 생성해야 합니다. 진짜 세네. 그렇지. 그렇지. 여기도 하자. 시간 제한 있나 설마? 없겠지? 없겠지 뭐. 없네 없네. 키워 좀 올려야겠는데. 공중 뭐 얘네가 때려주겠지 뭐. 또 모아서 저거 저 굳이 다 뭐 안 모아도 뭐 상관없겠지 뭐. 번거롭네. 여기 공중 오는 데였나? 아 넌 그게 안 되는구나. R 하는 게 기계 수혈은 뭐야? 그럼 기본적인 베이스 유닛이 아 뮤탈리스크 바퀴 뮤탈리스크 베이스야? 노잼이네? 야 아예 저글링 계열 없다. 기계도 치료 가능하며 여왕 두 마리. 여왕도 베이스구나. 얼마 있어? 5만? 많이 뽑는 게 이득이네. 야, 괴멸총 엄청 싸다. 동맹이 전투 중입니다. 살모사 사거리 증가. 야, 사원 위험함. 야 막 변신한다 얘네 갑자기? 야! 막 변신하네 이거? 너무 흔하게 하는 거 아니야? 변신은 좀 천천히 하는 맛이 있어야지. 야 그냥 썰어버리네. 그냥 가서 싸우다 죽을래 그냥? 상관없을 것 같다 딱히. 나와라 벌레야. 공격받고 있습니다. 아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야 너 불멸잔 좀 아니지 않습니까 이거? 위험한데? 대규모 귀환 그런 거 없냐? 워메 빨리 와라 빨리 와라. 돈만 돈이 엄청 쌓여있어. 번식 더 지워야겠는데 이거. 나는 이거 유주물 같은 거라서 안 지워도 될 줄 알았지. 블락. 그런데 얘네가 이게 그게 없네. 펌핑이 없으니까 무조건 하는 게 낫겠네. 잘 싸운다 되게. 그냥 대충 도트 와 이기겠다 뭐.
다수의 독성 봉지 준비 완료. 배치해야 합니다. 종지탑 좀 짓고. 아, 일꾼 왜 이렇게 많아? 올라와. 공중도 브루탈리스크가 때려줄 거 아니야? 개꿀이잖아. 금방 짓네? 중갑에 추가 피해, 체력 빠르게 회복 이런 거 해야겠다. 아, 얘네가 되네. 그 이상한 애들, 그 스타크래프트 1 애들. 보통 맞냐 여기는? 우리는 살만한데, 우리는 살만한데 말이야? 어우야, 어우야, 어우야. 실드 녹아버렸죠? 자, 다 처리되지? 내가 안 가도 되지? 어우, 야, 열심히 짓네. 탱크 이렇게 많은데도 저렇게 필요해? 야, 저 통콩 뭐냐? 짱 세네. 아, 이거구나. 저걸로 변신해. 업그레이드 먼저 하자. 아, 뭐야? 깜찍하게 저기서 오는 거야? 공격받고 있습니다. 진화가 완료되었습니다. 아, 여기도 길이 뚫려 있네. 아. 야, 왜 저렇게 세냐? 저거 뭐냐? 다 올려버렸네? 진화 완료. 아, 저걸 하려면 저걸 저렇게 해야 돼? 웃기네, 이거. 뭐가 자꾸 터진다? 다 끝난 거 아니야? 아, 9분 동안 또 막아야 돼? 아, 그래? 그럼 뭐 그런 거지, 뭐. 아, 자동이구나, 얘네는. 세 마리만 데려가자. 내가 깬다. 이거 나 막아라. 야, 쟤 왜 저렇게 크냐? 개수인데, 개수? 데미지 몇임? 36? 오, 높네. 순식간에 녹네. 뭐야, 뜬금없이 여기서 나와. 감시군주 있어야겠다, 감시군주. 그냥 뭐 알아서 막는 것 같고. 내 기지 바로 옆이지만. 좋은 게 좋은 거지, 뭐. 사거리 증가? 어, 저런 게 있구나. 공중도 거대해지는 게 있나? 공중은 딱히 안 보인다. 어, 야, 뭐야. 하이탈리스크? 이거야? 와, 이런 것도 있어? 그거네, 미션 자유의 날개 나왔던 애네.
아, 육, 아 너무 너무 눈 아프다. 야, 그만 그만. 나 여기다 그냥 대기 시켰는데 알아서 막아. 반우 찢어. 절로 가. 대군주를 생성해 진화 완료. 아, 잡 알아 잡지 뭐. 어, 저 요즘 6분 동안 도도 안 깨지잖아 이거 이 정도면. 알아서 막어. 몰라. 죽인다. 일어나라. 원시벌레야. 그냥 막잖아 이 정도는. 아닌가? 야, 5분 안에 설마 밀리겠어? 야, 렉 좀 봐. 아, 진짜 형 안 봐. 저거 세 개 동시에 맞아도 안 죽잖아. 어, 야, 너무 물빌듯이 온다, 야. 나 개멸충인데 그 담즙 하나도 안 씀. 그래도 막는데? 그 날아다니는 거 벌써 다 죽었어 이미. 어우, 렉 좀 봐. 왜 이래? 게임이야 이게? 오히려 스타크래프트는 소수 나오는 유즈맵이 더 잘 맞는 것 같아. 가서 다 제거하고 와. 그렇지. 제거해버려. 어딨어 담즙. 담즙맨 제거해 제거해. 이길 수 있지? 어, 뭔가 화력 엄청나다. 야, 뭔가 엄청 세다. 야, 이렇게 쎄? 아, 밀릴 줄 알았는데 저런 조합을 그냥 밀어버리네? 왜 이렇게 센 거냐? 와, 뭐 왜 이렇게 쓰냐? 뭐 1이야? 저 사이즈로 이것만 가도 그냥 다 끝나겠는데? 이거 뭐야? 건담이네? 메비우스 혼정 간담. 와, 뭐야. 깜찍한 것들은. 그냥 쉽고 오네? 후회할 텐데. 와, 많이 잡았다, 야. 근데 못 밀었어. 거신 뭐 공중 때리나? 저거는 뭐, 모드 거신에서 때리나? 온다, 온다, 온다. 회복! 그렇지, 치료. 그렇지. 좀 많이 죽었다? 30초 남은 30초. 야, 가슈스 지어진 속도 좀 봐라. 어디 갈 수가 없어. 너무 렉 걸려서. 수호 군주 사거리 증가. 어, 다 됐네. 솔직히 재미없다. 이런 것도 있다 싶은 정도네. 렉만 더럽게 걸리고 그러면 터져. 디아블로 3는 사서 해야지.
역시 없어. 이게 뭐임? 호남 모드 핵전쟁. 이게 꿈꾸는 소녀가 이거구나. 성장형 디펜스입니다. 썸 극한 벽 짓고 살아남기. 골고루 갇혀져야 막을 수가 있다. 아, 뭐 이런 게임밖에 없어. 자유모험. 아, 불의 단위 유닛수만 사용해서 성장을 하고. 오, 재밌겠는데. 뭐 하는 게 날라나? 수혈하는 게 낫겠지? 12마리면은? 수혈하는 울트라 같은 게 제일 센 거 아니야? 12마리면? 아닌가? 불멸자 같은 거 하는 더 셀라나? 역장 불멸자? 역장 깨지는 거 아니야? 센 거한테 밟히면? 저장합니다. 강화 또는 업그레이드 합니다. 모든 유닛의 범위 공격 아군에게도 적용되며. 일부러 아군에게 적용되게 만들었다네. 그러니까 스플래시가 전부 아군한테 맞는 거 아니야? 야, 이거 헬겜인데? 이거 너무 재밌어서 스타크래프트 오랜만에 하면 너무 재밌어. 하루 종일 하게 되지 않을까 걱정했는데 그럴 일 없겠다. 한 아, 2시간? 2시간 하고 증발하는 걸로. 보는 사람도 없음 이제. 아니군요. 어떻게 하는 거야? 지금 어떻게 하는 건지는 알아야 되는 거 아니야? 아, 이렇게? 아, 이제 시작되는 거야. 리방이야? 아, 이거 노잼 게임이네. 아, 이런 거 모드 유닛 나오는 거네. 아, 이러면 재미없지. 바늘라로 해야지. 바늘라로 해야지 재밌지. 저렇게 이상한 거 막 해서 캐리어 같은 이상한 괴물 나올 거 아니야 저러면. 노잼이지. 프로토스의 영웅이 돼서 어쩔 쪽 하세요. 야, 나 귀에 자꾸 귀에 뭐가 나 귀가 잠을 못 자서 그런가? 귀걸이도 다 빼버렸는데 피어싱 하나 빼고 귀에 독이 올라와. 영웅의 특성을 잘 살려서 함께 싸우세요. 나 탱커 할래. 탱디 딜탱? 탱도 안되고 딜도 안돼. 1시간 20분 지나면 패배한다. 1시간 20분짜리 게임이야?
어디까지 할까? 안녕하세요. 오늘 스타는 안 올라가겠다 유튜브에. 마블만 올라가겠는데, 마블 해야겠는데. 스타가 할 게 없네. 유즈맵도 별로 없고, 방도 없고. 일요일인데. 사실 뭐 일요일이면 보통 이제 오후 뭐 2시, 11시쯤에 놀러 가고 그럴 텐데. 오후가 아니라 그 오전 11시나 오후 2시쯤에 뭐 놀러 가서 이제 밤까지 막 놀고 막 쉬고 막 그리고 내일 막 일하고 이럴 텐데. 아침 시간이 더 많아야 되는 거 아니야? 아, 이런 게 있구나. 나 캐릭터 없는데? 뭐야? 아, 킬수가 많아야 선택이 돼? 나는 뭐 선택 없어. 아무것도 없는데 나는? 나 얘 한 명밖에 없는 거야? 뭐 저렇게 많이 했냐 쟤는? 아, 이게 내 거구나. 여기서 고르는 거야? 나 하고 싶은 거 없는데. 밟아주마, 벌어지더라. 얘 하자. 아, 왜 이렇게 재미없어 보이지? 아, 너무 모드 냄새가 나. 그 가면 되나? 이게 뭐야? 이게 게임이야? 야, 이건 좀. 아, 이렇게 돈 주는구나. 어, 전멸에 돈에. 아, 이렇게 테라진이. 아, 아, 업그레이드 하는 건가 보네. 어떻게 업그레이드 하는 거야? 아, 이렇게? 에너지 구체를 발사합니다. 150이야? 야, 너무 심했다 저 지금. 아, 소환도 있네 이런 식으로. 어, 기본업도 해야겠다. 금방 죽겠다 이거. 100에 11, 9에 괜찮네? 기본 데미지가 좀 나와줘야지 사냥이 되겠구나. 저 사람 나 한 명 있으니까 어떻게 열심히 하네. 아야야, 왜 이렇게 쓰냐? 아, 왜 이렇게 쓰냐? 보호막도 있네? 보호량과 재생속도 높인다. 어, 튼튼해졌어. 속도도 올라가나 보다? 어, 그렇네. 어, 혼자서 다 돈 캐는데? 어, 두 방이야. 개꿀이야. 야, 마법 좀 써보고 싶은데 마법을 쓸 수가 없네. 이거 어떡하냐. 이게 폭발이야. 구조물에 방사능 피해를 준다. 어, 줘봐. 아, 이거구나. 아, 노잼이네. 아, 내보내줘. 위험해. 대기해 여기서. 이걸로 깨면 되겠지 뭐. 계속 올려. 야, 보호막도 좀 올려야겠다. 죽겠다, 죽겠어. 뭐야, 왜 선택이 안 돼? 아. 아, 너무 오래 걸리네. 회복 있으니까 어떻게 되긴 하겠는데.
던져도 그냥 나는 되네. 어 야 범위 되게 넓다. 야 방어사 저렇게 세구나. 아 야야야 씨 아 야 뭐하니. 갈 뻔했잖아. 아 훅 갈 뻔했잖아. 노잼인 것만 빼면 할만하네요. 길 안에 죽으면 죽어. 그냥 죽으면 나가. 야 뭐야 저거. 아 뭐야 뭐야. 아 뭐야 개노잼. 어 안에 개노잼. 뭔 재미로 하냐 이거. 둘 뿐인 이유가 있었구만. 파워캐 리마스터 이거 해보자. 한두 마리 나오는 게 보기도 편하다. 너무 많이 나오니까 정신도 없고 뭐 렉걸려. 세네 명에서 인구수 수백을 막 뽑아대니까. 이거 타는 놈들 하나 본데 막 차는데 인구수. 2대2네? 와 이 초상화 뭐냐? 사람 얼굴이야? 프로게이머 얼굴인가 보다. 아 저런 걸 만들었어? 개웃기네. 모르는 사람이 자기 얼굴로 게임한다고 생각하면 되게 웃기겠다. 로딩만큼은 내가 1위다. 드래곤 손오공 있나? 손오공? 손오공 베지터 있나? 전에 그거 아니야? 블랙 오그레이머 했던 거 아니야? 그러고 보니까 야 뭐냐? 손오공 없어? 피카츄 있네. 아 고인물 게임이야? 아, 안 해 그럼. 캐릭터만 보자. 어 야 가츠도 있어? 어 혼자 해 그럼. 아 노잼이야 저런 애들. 어 저런 애들 때문에 노잼이야. 저런 애들 때문에 유저가 더 없는 거야. 군대 전투. 아 뭐 할 만한 게 없어. 어 기승 좋게 시작했는데 할 게 없네. 아 약간 늘긴 했다 아침보다. 그래 다 비슷한 것만 있네. 아씨 없어 좀 진짜. 막 화끈하게 막 올라온 거 없어? 그런 거 있으면 보통 그렇게 컬 좋은 거 있으면 다 막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게 아닌가 봐. 아무도 안 해. 이거라도 해보자. 잘 만든 것 같아 뭔가. 아 이런 식이야? 아 안 해. 태양의 유혹. 아 땅 따먹기네. 기생수 제타? 이게 뭐야? 마피아 게임이야? 아 마피아 노잼이지. 아 이거 뭐야. RPG 4인 뭐 이런 게임만 있냐? 오늘 글렀다 진짜. 세상에 게임을 키면은 밀리를 하고 가게 돼? 이것도 이것도 이거 1레벨로 하면은 뭐라 그러잖아 사람들이. 아씨 타우렌 우주 해병이 뭐야?
세미온 타워 디펜스, 태양의 유혹, 보타2가 뭔지 설명을 써놓지. 신규 타워, 자동 습격 콤보. 모르겠다. 아, 아, 랜덤 능력 선별전. 아, 씨발. 랭릉섬. 개인전인데 이렇게 이래? 개인전이면은 초반 능력 걸린 사람, 초반에 막 어택하는 사람들은 망한 거 아닙니까? 이 정도면? 랜덤 능력 초막강 300% 아, 이런 게 있구나. 좀 화장실 다녀오겠습니다. 아, 아, 뭐야. 시작됐어? 아, 이런 맵이야? 아, 위험한데? 어둠의 궤도. 별게 다 있네. 자원을 뺏어오는 뭘 준다네. 하도 오랜만에 해서 한옥 다 까먹었어. 큰일났다. 25에 25가 어느 정도인데? 30초마다 훔쳐온다고? 갖다 대면 되겠지 뭐. 4분에 준다 그랬지? 30초네 지금. 한번 제거하자. 4분 되게 길구나. 어, 야, 뭐 질러 못 뽑아? 아, 기본 유닛 못 뽑는 능력 같은 게 있나 보다. 아, 어썸하네. 야, 입구 막아야겠다. 어, 입구 막아야겠다.
입고 가야겠다. 입고 막아야겠다. 어우 야 일꾼 소멸당했다고? 정찰 좀 해야겠는데 누가 소멸했는지. 나갈 수 있긴 하냐? 온다. 저글링 온다. 저글링 온다. 좋아 좋아. 야 사드론인가 뭐야? 왜 저렇게 많아? 능력으로 많이 뽑아서 내놨나 본데. 개웃기네. 나왔다. 아 이거를 왜 했지? 아 됐어 해. 내려가 내려가. 많이 당했나 본데. 훔치고 있다. 좋아 좋아 좋아. 하도 오랜만이라서 뭘 올려야 될지 감도 안 온다. 오 깜짝이야 씨. 노랑대 녹색? 모두가 하나이다. 나는 어둠의 심장이다. 야 이거 큰일났다. 잘해봐야겠다. 야, 어썸하네. 어우, 야, 큰일 났네. 지겠는데? 잠깐만 이거 뭘 뽑아서 해야 될지 감이 안 온다. 상 능력을 모르니까 함부로 뽑을 수가 없어.
자원만 훔치면 되니까 나는. 그렇지, 자원만 훔치자. 저걸 찍어보네. 야, 공중을 때린다고? 그거 원래 공중 때리는 애였어? 적당히 가까운 데 쳤구만. 파랑이 이긴다 이거. 뭐 한꺼번에 뺏기고 뭐 터지고 그럴까봐 내가 함부로 뽑을 수가 없네. 돈이 있어도 은폐선을 훔치고 살자. 강도 메타 해. 미구나 북한군 보듯이. 야, 들이 좀 친다. 먼저 일찍 간 놈들이. 공급이네. 아, 공급해. 둘이 싸우고 있나 본데. 가봐 일단. 간 다음 생각해. 이긴 거 아니냐, 내가? 내가 이겼어! 야, 미쳤냐? 아.
여기까지 하죠. 아, 재밌었다. 뿅.